좀 데이팅 같아요. 손, 한국에서 손 있어요. 어? 두 가족들이 누가 좀 남자 여자 좀 소개시켜 가지고 하는 가운데 그 서로서로 그냥 차 마시면서 체크아웃 할 수도 있고 에너지 뭐 무슨 태도가 무슨 습관도 좀그 손은 그다음에 그 마칠 때아 바이바이 연락하겠습니다. 그래서 차 안에 엄마 그 남자가 난 싫어 너무너무 오만스럽다고 하는데 너무 잘생기지만은 서울대학교에서도 나오신지 알지 아마 알아. 근데 나의 스타일 아니야 그 남자. 아다 괜찮아요. GP도 괜찮아요. 뭐 가족도 괜찮아요. 한국에서 이런 중요한 일이 다른 데에서만 그만큼 신경 안 쓰지만은 내가 그냥 핑계만 해요. 아, 그 좋아, 서울대 법대, 오, 너무 좋아. 근데 엄마 그 사람이 봤어, 너무 너무 쉽게 반말해서 뭐. 그래서 chemistry 화학체 서로 안 느끼니까 안 가. paper에서 줬다 줬다 이 사람 제일 탁탁탁탁탁. 근데 느끼는 거. 물론 부모님도 아니야 그러지 마. 아 나중에 사랑 되겠지. 그냥 결혼해. 부모님도 자기 욕심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스승 만날 때 스승 만나서 부모님도 이 친구도 말 필요 없이 그냥 데이팅처럼 한번 수련 가거나 수련으로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그 스승에 빠져가지고. 스승님이 강한 말이나 솔직한 말할때막 상처받아가지고 아 싫어 난그 스승 너 나한테 그렇게 나올 그런 말 했는데 아 싫어. 그래서 feeling으로서 스승을 찾기로 하면은 feeling 항상 변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기분이 좋게 해주는 일이 이만큼 없었어. 이만큼밖에 없었어요. 나의 feeling적으로, 나의 기대하는적, 아주 날카로운 말, 아주 힘들은 말. 근데 좋든 나쁘든 feeling 있든 없든 보다도 당신이 오직 모를 뿐 나는 누군가, 난 누군가, 누군가. 그 방법, 그 method, 내가 직접 체험. 자기 말만 믿고 따라하는 거 아니라, 자기 이미지만 믿고 따라하는 거 아니었어요. 자기 에너지만 따라하는 거 아니었어요. 군 생활 5년 했어요. 한국 남자처럼 그런 그런 게좀 강했어요. 미국 사람으로서 보기도 불편해요. 5년 대위 됐어요. 그6.25 때 대위까지 아주 조직돼서 난 미국 뉴저지 스타일 아니었어요. 근데 자기 방법 가르치는 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해서 그 효과 나의 삶이 변경 느껴보면서 믿을 수 있다. 당신 신체적으로 믿는 거 아니라 자기 시키는 말 가끔씩 내가 싫었어요. 두 번, 세번 아주 강하게 해주시면 나 삐졌어. 삐져가지고 막 욕도 했어요. 다른 스님한테 우리 모두가 그렇지 비슷했어요. 숙사 선생님, 아, 왜 그런 말 해서, 아우, 나쁜 놈 아니죠. I can't say, 카메라에서 안 해요. 했어요, 몇 번. 결혼 생활처럼 그냥 가끔씩 위에 있죠. 사랑이 좋다고, 아름답다고, 가끔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. 근데 사랑, 그 효과, 나의 삶 위한 효과 내가 느꼈기 때문에, 직접 내가 그 체험 보고 했기 때문에, 느꼈어. 탐구해서 했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시다. 좋은 말 하시든 나쁜 말 하시든 감사합니다. 그래서 탐구하셔야 돼요. 여러 수련도 이 사람이 말 듣고 실천 말. 그래서 내가 다시 말 집착하는 것보다 졌다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책 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 약간 그 헤민 스님이 좋은 스님이야, 좋은 인간이야, 좋은 인간 헤민 스님이 나쁜 사람 아니야.
근데 유명해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일이 다 헛상이었어요. 진정한 수행한 사람 아니었어요. 괜찮아요. 아직도 너무 나보다도 깨끗하고 반듯한 인간이세요. 에이민스님.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. 기본으로서. 근데 유명해져 그 큰 효과, 사회에서 큰 이미지 하는 일이 그냥 계속 매스컴에서 나타나고 매스컴,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 가까이 있고 싶다 아니면 그거 사람들이 잘못 믿었어요. 그 사람이 무언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오랫동안 참선하고 그 느끼는 거 해주는 일이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콘서트 그냥 노래도 부르가지고 뭐 한국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 같이 해가지고 희민스님이 저 이런 좋은 날 여러분 속에서 미소하는 당신을 교회처럼 음악하면 가벼운 음악이 라이트들처럼 여러분 시청도 눈 감고 그 미소하는 아기가 그 속에 있어요. 그 아기 안아주세요. 예. 예, 여러분. 그 당신이세요. 당신이 순수합니다. 그 소중한 당신을 스스로 안아주세요. 당신을 보면서 미소하세요.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good feeling 있어요. Endorphin 생기는 거야. 나의 엄마 추억도 해요. 근데 떠날 때, 힐링 콘서트 떠날 때, 어디 갈 때 복잡한 상황, 길거리에서 뭐 복잡한 일 하면서 마감 뭐 있는 거, 뭐 시어머님이 막 하는 거, 어떤 navigation 하는 기술 없잖아. 이거, 나의 참나 탐구하는 일. 통해서만 움직이는 세상,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. 그래서 혜민쌤 좋은 인간이야. 인간으로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, 난 나쁜 사람이야. 욕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가까이 오지 마. 실망하겠지.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. 그냥 성격 좀 또라이니까 난 또라이니까 기본으로서 또래는 자유로운 또라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. 혜민쌤 깨끗하고 애기 같은 순수한 그런 이유. 근데 안 했어요. 그래서 당신 혜민쌤도 어떤 그런 진정한 수백 년 몇 천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탐구해가지고 refine 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지혜 아니었어요. 그냥 좋은 책들 통해서 나오는 말도 반복적으로도 말했고 이런 feeling concert도 가벼운 기분이 좋게 하는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분위기 안 좋게 세상에서 관계 안 좋게 직장 상황 안 좋게 나타날 때 무언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못해. 그래서 그 면에서 부족했어요. 수행 전혀 안 했어요. 나의 남동생 혜민씨보다 더 수행 많이 했어요. 사실은. 안 했어요. So that, 그거 때문에 내가 비판해서, 그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된다. 앞으로 내가 참았지만은 12년 동안 그 특기로 뭐 근데 많은 사람도 나와서 혜민스님 따라서 내가 미소하는 나 안으로 들어가면 난 오케이 난 더 이상 거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delete 아주 미안했어요. But 오케이 공부합시다. So try 그 방법 try 하세요. Try 나 이 모든 말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섭고 뭐 해가지고 가끔씩 또 욕도 하시고 가벼운 욕도 하시고 군인 스타일도 있었고 난 그거 싫어. 미국 군인 스타일 되게 싫어. 한국 군인 스타일 굉장히 싫어. 나의 성격 맞지 않아.
근데 그런 남이 있었어요. 6.25 때부터도 그 사회에서. 아, 싫어. 근데 그 방법, 당신 전달해 주신 방법. 내가 책 냈을 그 만행 책 냈을 때, 내가 처음으로서 승산 스님께 드렸을 때, 이 책은 많은 사람도 말하기로 한국 불교 거듭나게 했어요. 그 당시에, 20년 전에. 만행책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적으로 가면서 우리 불교 무슨 보람인지 이 서양 사람이 명문대학에서 나와가지고 택하는 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불교 보가지고 좀 더 다시 받아들였다고 내가 그 소리 들었어요. 많은 사람들은 에세이도도 있었는데 또 당신 대해서 알려주었어요. 한국 사회에서. 근데 첫날이 내가 들었어. 스님 미안합니다. 이런 실수했습니다. 이 책 오늘 나왔습니다. 첫 나오는 일이 첫 나오는 날이 베스트셀러 이미였어요. 1위였어요. 근데 그분은 억지로 말하셨어요. 너 차이 못했어요. 아주 차이 못했어요. 이거 무엇입니까? 나의 얼굴 그거 보시면서 이거 무엇이 아주 잘못 것이야. 속다 6개월 1년 있다가 막 사람들이 나를 어디 갈 때 막 박수 형광님 나쁜 안 좋은 일이었어요. 근데 당신은 날카롭고 힘들게 막 너무 나한테 소리 질러서 그 침 입으로서 나왔어요. 난 여기 무릎 꿇으면서 당신 거기 앉고 계시면서 가운데 그 책상에서 조그만한 그 경상 있었어요. 유리. 유리 있는 경상, 나무 경상. 그다음에 위에서 유리 있어서 큰 스님이 스케줄, 뭐 전화번호도 그 사이에서 유리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너무너무 소리 질리시면서 내가 눈빛도 맞추지 못했어요. 그래서 당신 시키는 대로 앉았어요.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황당했어요. 물론 실수라고 만행책 자체가 실수라고 알고 있었어요. 근데 너무 강하게 원자폭탄 같았어요. 너무 힘들어서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그 침, 당신 입에서 나오는 침 내가 오늘까지 기억하면 그 유리에서 나타나는 거 내가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. 만행. 사람들이 말하기로 한국 불교 거듭나게 당신 가르침 더 넓게 알려주는 일이 잘못. 역시 나의 스승님이십니다. 당신 방법, 효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효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세요. 스승님들이 말이나 그거 보세요. 그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터치하지 마요.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고 좋은 스승님이 그 양초 들고 있는 나쁜 놈처럼 생각하세요. 그 양초 나쁜 놈 그래서 양초 빛 따라서 살아. 그 사람에게 좋은지 뭘 먹는지 무슨 말 하는지 뭘 입는지 뭘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. 그렇게 하면은 빛이 안 봐요. 그래서 구멍으로 무너져서 됐어요. 어두운 숲 속에서 그냥 그 빛만 따라해. 그 빛.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서 스승을 찾아야지. 오케이? 좋은 질문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냥 공부해요. 개념적인 나의 답을 아무 의미 없어요. 내가 이런 답을, 이런 답을, 이런 답을 한 거. 그냥 공부해요. 나는 누군가, 난 누군가, 난 도대체 누군가. 그래서 공부해야지. 원래 우리 원래 inner child, 뭐 본성품 말하더라도 개념으로서 설명하더라도 당신에게 도움되지 않겠어요.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이 질문도 근데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공부해요.
라이브 스트림에서 난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이런 난 거짓말 해주고 싶지 않아요. 난 맹목적인 믿음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. 그 사람들이 전혀 몰라. 누구보다도 몰라. 근데 아니요 하나님 끝. 정말 웃기는 놈이야.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아는 척으로 사실은 오르진 몰라. 이 오직 모를 뿐, 그 질문을 통해서 오직 모를 뿐으로 터득하는 일이 당신이 찾고 있는 대답입니다. 그 경험, 그 체험, 내가 아까 그 된장찌개처럼 개념으로 알고 싶다고. 근데 왜 사워크라우트, 사워크라우트하고 그런 하면은 한국식으로 그러지 않, 개념이야. 그 콤비네이션 있구나. 할 수도 있어. 그런 책으로 지혜 찾으세요. 체험으로서. 그래서 해. 나는 누군가, 난 누군가, 난 누군가. 스스로 보면은 모르는 게.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. 우리 오리진입니다. 근데 그거 나의 말뿐이야. 당신 하셔야지 믿을 수 있는지 나의 말 됐는지 안 됐는지. 그거는 체험, 개념 아닙니다. 오케이? 좋은 질문.